네, 안녕하십니까. 기획재정부의 차관 김윤상입니다.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, 그리고 송원석 재정세제개편특위위원장님, 그리고 여러 특위위원님들, 그리고 세 분 전문가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. 작년에 그 국제신평사인 피치사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시켰습니다. 최근에는 약 2주 전에 S&P사에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습니다. 그 주된 이유는 미국과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 악화였습니다. 근데 우리 같이 소규모 개방 경제인 나라에 그리고 비기축 통화국에서 재정 건전성의 어떤 면밀한 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지난 22년에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D2 레벨의 국가 부채가 이미 비기축 통화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. 그리고 지난 13년부터 23년까지 그 비기축 통화국의 국가 채무 증가폭은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가 2등이었습니다. 더 이상 국제신평사에서도 우리의 재정이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더 이상 강점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겠지만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된다는 생각하에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특위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많은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